더 안전해지기 위해, 더 가벼워지기 위해 철도 이제 기가의 시대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포스코의 초고강도 스틸 기가 스틸의 시대가 열립니다. 기가 스틸로 철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포스코. 전남 드래곤즈의 라인업입니다. 2호승 골키퍼 현영민, 이진암, 토미, 이슬찬, 포백, 양준하, 한찬이, 고태원, 자일, 패채신, 김영욱입니다. 휘슬 울렸습니다. K리그 클래식 2017 제주 강남의 27번 맞은 연기를 말했습니다. 홈팀 제주가 오른쪽 공격, 그리고 원정팀 전남이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제주가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현범 미들 패스, 현영민이 읽었는데요. 몸싸움 상황 올라갔습니다. 머리로 걷어냈고 네, 코너킥입니다.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안현범, 이번 시즌에도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코너킥. 오,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흘러나간 거 한번 접어두고 그대로 슛. 네, 지금 디딤발이 무너진 상태에서 슈팅하다 보니까 볼의 밑부분을 차면서 크게 넘어가고는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초반 제주가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빌드업하고 있는 제주.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패치신. 공격수자 두 명. 왼발 슛. 골키퍼 정면입니다. 중원 쪽에서의 이진암 선수의 플레이를 먼저 칭찬을 해야 돼요. 볼을 탈취하자마자 전방적으로 바로 찔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습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서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공격수들이 스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효과적이죠. 네. 제주의 공격입니다. 마그노. 아, 제대로 걸리지 않았고 오른발 슛. 볼 때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전화 위복이 되면서 슛까지는 가봤지만 정확도가 조금 아쉬웠네요. 제주는 전체적으로 공격을 풀어나갈 때 측면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전방에 있는 투톱이 측면 쪽으로 벌어주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네. 지공상 다 들어갑니다. 진성욱 어렵게 앞으로 전진. 네, 지금 진성욱의 반칙인데 자신감이 붙긴 붙었어요. 네. 흘려주는 공 걸렸습니다. 이슬찬 치고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내줬고 해체신 박사 쪽 왼발 슛. 이번에도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역습 상황에서 패채신 선수가 볼을 받기 전에 움직임이 좋아요. 제주의 공격 바로 내줬습니다. 안현범 땅볼 크로스. 오호. 좋은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창민이 자신감을 갖고 슈팅하는 장면이었었는데 슈팅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네. 코스 강도가 완벽하다 보니까 이호승 골키퍼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의 햄스트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민의 리그 3호 골로 제주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앞서 나갑니다. 조나탄을 넘었을 것이냐를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현범. 오호. 오, 연결되는 공. 그러나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지금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이 따진 패스가 될 뻔했어요. 걷어내는 공이 제주 선수의 머리에 맞고 계속해서 전남의 공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슬찬 찍어 차준 공. 자일 머리에 맞췄고 떨어지는 공. 패채신 내줬습니다. 아직 박스 안쪽. 계속해서 전남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영민이 올려준 공. 그러나 김호준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김영욱 선수가 오른쪽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수비를 흔들어 놔야 됩니다. 박스 안쪽 패채신 막았습니다. 자, 패채신의 슈팅도 대단했는데 김호준 골키퍼가 이 슈팅에 반응을 했어요. 오늘 패채신에게 김호준 골키퍼는 천적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제주의 역습이 될 수도 있을지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그대로 전개가 됐어요. 공격 숫자 셋, 수비 숫자 둘. 오른발 슛! 이호승이 막아냅니다. 네, 지금은 욕심을 좀 부리는 장면이긴 했는데 마그노라든가 다른 선수가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직접 슈팅을 하다 보니까 이호승 골키퍼 각도를 잘 보고 예측하고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제주와 전남의 27라운드 맞대결 이창민의 선제골로 제주가 앞서갑니다. 후반전 시작을 알렸습니다. K리그 제주네츠와 전남드래곤즈 27라운드 맞대결 후반전. 이제는 원정팀 전남이 오른쪽으로 공격, 그리고 제주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양팀 모두 후반 초반에 득점포를 가동하는 횟수가 많은데요. 뺏었습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기록한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약간 정확도가 부족했네요. 올 시즌 오늘 경기가 18번째 경기인데 세 골 한 개의 동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그에서만 기록입니다. 네. 윤빛가람과 현영민의 충돌이 있었는데 얼굴을 잡고 넘어진 현영민입니다. 이 벗겨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네. 있어. 아이고, 자 얼굴 쪽에 강한 좀 가격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네. 과연 카드의 색깔 뭔가를 쥐려고 하는데 네. 카드가 들어줬습니다. 결국 복귀전에서 퇴장을 당하고 마는 윤빛가람입니다. 자, 일단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자체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자, 예정. 이창민 이번 시즌 리그에서 뽑아낸 골마다 모두 날카롭게 이런 슛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세요. 밑으로 쭉 깔리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호석 골키퍼가 몸을 날렸어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리고 니어포스트 하단 쪽으로 찌르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 제주의 공격은 허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찔렀습니다. 수비 시에는 수비 숫자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찬이 올려줬습니다. 자인의 머리 맞았고 김영훈 떴습니다. 네,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은 볼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슈팅으로 연결했거든요. 측면 쪽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전남. 손끝에 걸렸습니다. 오늘 김호주 골키퍼가 운전을 비우고 나왔을 때 다소 불안합니다. 네. 또 한 번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잡아내는 김호주 골키퍼. 태훈이 내준 공 찍어봤습니다. 패치신의 가슴. 자, 그리고 퍼져나는군요. 자, 지금 패치신이 잘 떨궈졌고 그리고 한찬이로 보이는데 슈팅 자체가 위로 뜨긴 했지만 슈팅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어요. 이상적인 공격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니까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동료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슈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간대니까요. 이번에 패체신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패체신. 패체신이 잘 돌아서 지금 슈팅도 니어포스트 하단에 향해서 날카롭게 시도했었는데요. 이슬찬의 머리 뒤쪽으로 절묘하게 내줬습니다. 네, 잘 봤어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패스. 네. 해체신 내줬고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2차 시도 해체신과 한찬이가 만들어낸 걸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자일 선수에게 연결되는 패스 자체가 좋았고 자일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패체신에게 연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의 수비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흐른 볼에 대해서 한찬이가 자신감 있는 슈팅을 가져갔고요. 네. 배재우 왼발 패스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단. 문상윤 첫 번째 터치. 공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터집니다. 제주나이트. 문상윤의 환상적인 패스. 그리고 마그노의 깔끔한 마무리.
제주의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교체 카드가 완벽하게 적중한 제주 유나이티드. 지쳐있는 마그노가 활짝 웃습니다. 네, 이 패스 보세요.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마그노의 발끝으로 정확히 연결됐고요. 마그노가 놓치지 않죠. 저 바운드 하나까지 박자가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1. 그렇다고 해서 추격 불가능한 범위는 또 아니거든요. 그 두 글자, 안심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안심이 곧 방심이 되고, 네. 방심이 곧 추락이 되거든요. 아, 정말 멋진 표현이십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공중볼 경합. 날카로운 슛. 오. 골키퍼 정면. 추가 시간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봤던 전남 고태원입니다. 짧게 내줬습니다. 김영욱 헤더 뜨고 맙니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제주 수비수들이 이 자리를 완전히 놓치고 있었거든요. 김재성 같이 화이팅 해주겠습니다. 7분은 다 지났습니다. 97분이 넘은 가운데 전남의 공격 계속되고 있습니다. 굴절됐습니다. 이 공 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주심의 휘실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전남 드래곤즈에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